타요가 나보다 더 나간다고? 그래서요? 그래서요? 코가 뭐 말랐니? 그래서요? 진심 운동 좀 하자고 하시는데, 예, 잔소리 하지 마세요. 님도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세상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인터넷 세상, 예?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. 그러다 인터넷 방송 보시게 된 거고, 잔소리 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. 예. 긁혔어. 앉아 따뜻합니다. 와 진짜 많다. 와 이거 44,000원어치. 와 양 미쳤는데? 이거 한번 원샷 때리고 하시죠. 쓰레기고 따뜻해요. 이것도 심지어 아니 안 먹어. 안 드세요? 같이 이거 밥을 먹자. 밥은 밥 먹어야지. 랄프 이거 좀 소분해 갖고 오지. 이거 다 못 먹어. 야 보쌈을 여러분들 기가 막히네. 보쌈에다가 이제 파로 이렇게 야 파냄새 솔솔 나네. 파랑 같이 삶았나 보다. 파에서 나오는 그 진액 끈적한 그 마치 알로에 마냥 그거 보쌈에 다 묻어 있어갖고 파향도 솔솔 나네. 좋네. 거기다가 이제 파김치도 있네. 얇은 쪽파 무침. 쪽파김치 좀 소분합시다 이거. 와 맛있겠다 이거. 예. 얼마나 들고 갈까요? 아, 뭐 절반 들고 가. 더더더 양 많이 주네. 랄프가 먹을 게 아니야. 이거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. 더요 더? 응. 양이 꽤 많구만. 양이 진짜 많아. 밥 갖고 와서 빨리 먹자. 접시도 앞접시도 하나만. 어 괜찮은데요? 야 막국수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맛있다. 야, 괜찮네. 많이 안 뻑뻑한데? 집에 고추 좀 저 가지고 온나. 청양고추. 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. 야.
맞다. 마늘 소스네, 마늘 소스. 야, 맛있다. 평생 이렇게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? 저주하시는 거 아니죠?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, 예? 그래도 뭐 결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갔다 오더라도? 야. 맛있다. 결혼하고 이혼하면은 재산 반갈죽 되는데 괜찮겠냐, 코트야? 우리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진짜 내 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럴 여자를 만나야지. 와, 맛있다. 예. 와. 야. 기가 막히네. 고추가 실실 합니다. 오래돼서. 오랜만에 기분 좋은 콧소리 나네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. 진짜 맛있다. 맛있을 때 나는 소리. 그렇군요. 응. 아프신 거 아니죠? 응. 먹자. 드세요, 드세요. 오, 파김치 봐. 야. 고기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잡내가 안 나네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먹어. 너나 먹어야지. 나 안 먹어. 무말랭이 안 드신다고요? 야. 저희가 요즘 방송 끝나면 맨날 저기 청라에 그 연예인 밥차 하시던 셰프님이 차린 그 대가라고, 한식 뷔페 대가라고 있어요. 한 끼에 7,500원. 예. 그 집에 가서 항상 저희가 이제 밥을 아침, 저녁, 그런 식으로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는데, 오늘 거기 안 가도 되겠네. 맛있네요. 맛있어, 맛있어.
이 좀 잘라놨는데 괜찮죠? 맛있다. 근데 밥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니? 오래돼서 뭔가 제가 4분 돌렸거든요? 너무 많이 돌렸나요? 제대로 돌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물기가 많이 없네? 수분기가? 저도 그래요. 그치? 밥이 좀 이상하지? 야, 또띠아네 여러분들. 또띠아 K 또띠아. 살 좀 쪄. 너 때문에 네가 말랐다고 내가 욕 먹잖아. 살 좀 빼세요. 형 때문에 제가 더 말라 보이잖아요. 저희 둘이 비슷해져야 돼요. 마른 애들이 난 진짜 이해 안 가요, 여러분들. 마른 애들이. 전 뚱뚱한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어떻게 하면. 거울 치료되죠. 아니, 내가 마른 애들한테 갖고 있던 그 혐오도가 있는데, 너는 그 배 이상이 느껴졌어. 어떻게 하면이라 그랬잖아. 그 뒤에 나올 말 내가 예측해 볼게. 어떻게 하면 몽뚱아리가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시켜 놓을 수가 있죠? 아니죠, 그건 아니죠. 그러면은? 예. 얼마나 처먹으면 그렇게. 그걸로 가야죠. 가만히 있는데 살찌진 않거든요. 뭔가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거란 말이죠. 그것은 바로 먹는 행동이다. 예. 아, 보쌈집 성공적이네. 괜찮네요. 맛있대요. 나 청라에서 보쌈 족발 시키려면 그 집만 걸으면 돼. 어딘 줄 알 것 같다. 그 세 글자 거기. 근데 맨날 위에 나오는데. 맨날 위에 나오는데. 나 그 집 숨기게 하고 싶어. 진짜. 장사 시간 제일 길어. 그거는 뭐야, 여러분들? 졸라게 쌀만 왔다가 냉장고에다가 포장해갖고 넣어놓는 거야. 주문 들어오잖아? 전자레인지 데펴. 그리고 주는 거야. 잡내도 나고. 야, 고기 더 꺼내야겠다, 야. 야, 파김치랑 보쌈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돌이가 따로 없네. 완전 개맛돌이야, 이거. 고기가 좀 차가워졌어요. 찬 건 안에 놔둘게요. 됐죠, 이 정도면?
어, 4만원 안 아깝다. 이 대짜죠. 응. 중짜 시켰으면 딱 먹었겠다, 안 먹겠다. 지금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저 보쌈은 라면에다가 쌈장 있죠, 쌈장 한 숟갈 푼 다음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후추 좀 넣고 쌈장 한 스푼 넣고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좀 넣은 다음에 팍 끓이고 그 위에다 차슈 마냥 위에다 촥 돌려갖고 먹으면은 기가 막히지. 차슈 맞죠. 야, 밥알 왜 이렇게 흩날리냐? 응? 천번행이야? 왜 이렇게 흩날려 밥알이? 왜 이래 밥? 즉석밥 좀 오래가지 않아? 동작 길어요, 엄청 길어요. 개같이 흩날리네 밥알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김치도 중국산 배추 아니야. 저희 방송은 냉정하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외딴섬이 맞아요. 그러니까 탑이제 언급하지 마세요. 누가 됐건 난 형이 언급하면은 가능합니다. 근데 나도 언급을 안 함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진짜 외딴섬 맞지. 근데 그 외딴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뭐 쫓겨나서 온 게 아니라 형 스스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. 그건 맞지. 그렇죠. 내가 거절한 크루랑 엑셀 방송이 몇 개인 줄 알아, 여러분들? 오화섬 들어왔다고. 이제 포기했어, BJ들이. 이제 형이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더 권유하면 형한테 실례가 될까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. 좀 불편해하더라. 네. 밥 먹고 게임하실 거예요. 밥 먹고 게임할 거야. 이제는 좀 다 먹었거든요. 솔직히. 아, 나 다 먹어. 세 개 다 먹어. 나 진짜 못 먹겠어. 배불러. 진짜로. 네 개예요. 너무. 세 개라 그러셨으니까 한 개 드세요.
내가 115kg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. 이만큼이나 남았다. 이만큼이나.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이 한 젓가락 먹으면 살찐다. 엄청난 자제력. 멋있네요. 한수 배웁니다. 어우, 잘 먹었다. 이걸 먹어야 30분 뒤에 라면을 안 먹는다고? 어떻게 알았지?